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이고 이름은 해리라는 안내견 강아지입니다. 친구 같은 경우에는 PLN이라고 하는 단백 소실성 신장 병증을 앓고 있었던 친구이고 24시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레퍼를 보내주었었던 경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PLN이라고 하는 질환은 실제 신장의 가장 기본 단위인 사구체라고 하는 그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 염증이 생김으로 인해서 투과성이 증대되고 그래서 그 몸 안에 있던 단백질이 실제로 오줌으로 계속 배출이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PLN이라는 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심장사상충이나 혹은 라임 디지즈 같은 감염성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종특이성으로 유전적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MPHS1이나 혹은 캐럴2라고 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유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테리어 종이나 혹은 골든 리트리버 종이 이 유전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 외적인 요인으로는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면역 질환이 생겨서 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호르몬 질환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원했을 당시에는 이전에 다녔던 병원의 수의사분이 일단 아기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진단을 마친 상태였었고 남아있는 두 가지 유전적인 원인인지 혹은 자가 면역성 질환 때문에 생긴 원인인지 요 두 가지에 대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원인들은 다 룰아웃 된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줄기세포 치료는 자가 면역 질환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아기가 해리가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긴 PLN이라면 사실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보호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저에게 보여줬던 증상은 뭐였냐면은 일단 식욕이 많이 없었고 움직임이 많이 없고 그리고 많이 처지고 잘 못 걸어 다니고 쩔뚝거리면서 오줌으로 나오는 색깔들도 되게 안 좋았었던 그런 경우였고 보호자님이 요 스틱이라고 하는 이 진단 도구로 오줌을 거의 자주 체크를 하셔서 오줌의 단백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셨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단백질이 항상 아기가 오줌을 넣었을 때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보호자님은 이 요스틱 검사로 아기의 상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었던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셨었던 보호자분이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차 줄기세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아기의 상태가 되게 많이 좋아졌었어요. 식욕도 많이 늘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많이 활동량도 늘어나서 산책 시간도 길어지고 근데 이 식욕이 늘어나는 바람에 아기가 단백질 섭취를 좀 과하게 한 면이 있어서 1차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여기 보시는 혈액검사 그래프처럼 정상 범위보다 이 BUN이라는 숫자가 오히려 더 뛰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장 수치들은 정상 범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기한테 신장 기능이 더욱더 좋아짐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줄기세포와 3차 줄기세포 시술을 진행하면서 해리의 신장 수치는 다시 정상 범위 내로 모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아기가 계속 잃어버리고 있었던 알부민이라는 단백질 수치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1.2, 1.9, 1.7 정도가 되다가
1차, 2차, 3차 줄기세포 시술을 진행하면서 정상 범위 내로 들어갔었던, 되게 좋았었던,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아기가 호전되었었던 경우입니다. 이전 병원의 선생님께서 저희 병원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혜리의 상태를 이제 설명하시던 와중에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은, 보통 이 PLN이라는 질환에 걸려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보통 1개월 이내에 아기가 좀 가망이 없게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혜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1주에서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을 거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효과가 극적으로 있었던 경우라 가지고 혜리는 지금도 산책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엄청 들판을 거닐고 뛰어다니고 놀고 하는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호자분께 보여주시고, 보호자분도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저희에게 그런 영상들을 자주자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치료이고요. 지속적으로 아기가 좋아질 수 있게끔 항상 저도 힘내고 그리고 혜리도 힘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달까지 단백뇨 UPC 0.1로 정상 수치 유지하고 있어서 도움 의견 활동도 하고 있답니다.